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식사에 유대인의 그 전통에 따라서 하시지만 다른 의미를 주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희생적 죽음과 연결시킵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셨습니다. 떡이 떼어지듯이 찢기듯이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희생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붉은 포도주보다 더 진한 피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쏟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가시셨던 이 시간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다라는 뜻은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 위에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들을 결코 잊지 말고 기념,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찬의 기억의 요소, 기억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 위에 죽으신 그 과거의 사건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참 신비하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측면, 미래를 소망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사실은 기억하고 기대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찬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을 기대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기억의 요소뿐만 아니고 기대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찬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기쁜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25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자 포도주를 말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하지 않는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땅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빵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 즉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한 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부활 후 다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때는 이 땅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난 새 포도주를 마신다고 말합니다. 음식만 새 것이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은 우리의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분은 부활의 주요, 승리의 주요, 영광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잔치를요,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잔치라고 말하고 이미 그것을 예언해 두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8절을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 요한계시록이 떠오르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잔치를 준비하신 주님께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그곳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다 함께 너희가 천국에서
다시 메시아의 잔치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던 것처럼 천국에서 다시 메시아의 잔치에 만나서 함께 어깨동무를 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시 성찬할지 잘 모르지만 시가 돼서 성찬할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 나 위해 죽으신 주님 고백하고 천국에서도 다시 만나서 은혜, 정말 희망의 그 포도주 한 잔 하면서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찬을 통해 과거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미래를 바라보게 하셔서 기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찬이 이렇게 깊은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주님, 깊이 느끼고 참여해서 이 땅과 천국에서 함께 만나고 찬양하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찬식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성찬식에서 먹은 떡이 몇 개예요, 진짜. 아니, 그 떡이 진짜 영생의 떡인 걸 믿는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성찬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천국 잔치를 기대하고 그러는 건 건지 어떻게 또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마지막 잡히던 밤에 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의미를 담고 정성스럽게 하시고 본인이 직접 겪으실 일을 형성해서 하신 건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배신도 하고 뭐 별일 다 했죠. 그러면 그 의식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죠. 의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어떤 그 우리에게 진짜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믿고 따르는 것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기억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거나 의인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중요한 이유는 이 죄의 문제와 천국의 문제를 우리가 이 성찬 속에서 함께 생각하게 되는데 막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럼 막 싸웠어요. 왔는데 성찬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성찬이 볼 때 내가 이거 베드로구나. 내가 집 나간 정말 탕자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받지 말아라. 제가 처음에 목회 2년 차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굉장히 좀 선을 굳게 걷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한 3분의 1이 참여 안 하시더라고요. 전 끄떡도 안 했습니다. 잘하신 거다. 막 이렇게 했죠. 근데 한 장로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양심이 너무 찔려서 매번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 중에는 정말 참여하고 싶은데 자기가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트를 하나 바꿨죠. 성찬은 너무 중요한 우리 주님께서 나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분은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숙연해져요. 그러나 누가 주님의 앞에서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기회를 주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그래도 아닐 때는 받지 말자.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가기 원한다면 우리 그 지금 회개하고 받자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때 알았어요. 다시 우리 원래로 돌아오면 우리가 완벽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해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참여하든 안 하든 주님을 생각해서 기준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 성찬에 참여했지만 결국은 말썽피웠던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을 기억했거든요. 그것은 그들이 이것을 이렇게 지켜나갔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신 겁니다. 아멘. 네, 네. 그거 믿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안 됐으면 회개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또 그래도 실패하면 회개하고 이끄실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겸손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